안녕하세요. 다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코다리 조림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요리해 볼게요. 맛있는 코다리 조림 재료는요, 코다리 두 마리만 쓸 거예요. 그리고 무하고 양파, 대파, 청양고추, 그리고 멸치 육수물이에요. 이렇게만 있으면 간만 맞으면 아주 잘 맛있게 될 거예요. 제가 무부터 좀 썰어서 먼저 불을 떼놔야 돼요. 물을 좀 큼직큼직하게 좀 썰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옆에 미리 좀 떼놓으세요. 물을 먼저 익혀놓으면 음식이 좀 빨리 되거든요. 그리고 다시마 500g 정도 넣어주시고 여기에 고춧가루 한 수저 미리 좀 넣어주세요. 그래야 이게 무가 좀 빨갛게 물이 들어서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.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수저와 이렇게 먼저 떼놓고 이제 코다리를 따듬으러 가야 돼요. 코다리 따듬으실 때 이 명태를 좀 이렇게 이게 살짝 예, 까만 비닐 같은 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좀 살랑살랑 칼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. 가위로 머리 부분과 지느러미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좀 떼주세요. 그리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등분을 좀 내주시고요. 이렇게 깨끗하니 안에 아가미 쪽 보드를 이렇게 깨끗하니 좀 씻어주세요. 이렇게 씻어놓고 이제 양념을 하면 되거든요. 이제 청양고추도 4개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조림할 때에는 이렇게 고추 양념들을 좀 크게 크게 썰어주세요. 양파도 이렇게 크게 크게. 이 밑둥도 드셔도 맛있거든요. 네, 버릴 게 없어요. 다 버리시는데 안 버려 그냥 사용하셔도 맛의 차이는 없어요. 그리고 이 대파도 지금 하나 반 정도 이게 남아서 그냥 쓰거든요. 하나 넣으셔도 되고 두 개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굵게 굵게 그냥 이렇게 넣으셔요. 그래야 대파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. 얘는 이렇게 놔두고 양념을 해야 돼요. 다진 마늘 반 수저 넣고요. 진간장 그리고 둘 세 개 넣고 여기에 까나리 액젓을 한 2수 정도 넣어주세요. 음식에 까나리 액젓을 적절히 사용하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되거든요. 고춧가루 똑똑 넣어주고 이게 참기름도 좀 넣어주면 의외로 맛이 있어요. 참기름 한 수저 넣고 생강가루도 톡톡 넣어주고 매실 액기스 두 수저 그리고 미림이나 또 맛술 비린내 나지 말라고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. 둘, 세 개 그리고 고춧가루 2개. 자, 양념이 이렇게 다 됐어요. 이제 다 익고 나면 나머지 간은 또 봐야 돼요. 자, 씻어놓은 코다리를 넣고요.
막 끓어오르면 좀 불을 살짝 줄이세요. 정신이 없어요. 이렇게 막 끓어, 밖으로 끓어 넘쳐서 이렇게 넣어주고, 썰어 놓은 대파랑 청양고추랑 다 넣어주시고. 물을 한 컵을, 나중에 생수 한 컵을 넣고요. 양념이 골고루 배어질 수 있도록. 이렇게 해서 불을 세게 하고 처음에 끓어오르면 중불로에서 자글자글 떼주시면 다 돼요. 한 25분, 30분 정도 아마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. 이제 중간 정도 익었을 때 간을 봐야 돼요. 그래야 이것도 잘 스며들 수 있더라고요. 살짝 싱겁네요. 진간장, 그리고 새우젓은 들어가야 간이 맞아질 것 같아요. 이 코다리가 이제 졸으면 더 이렇게 짜지겠잖아요. 그걸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양념을 또 하셔야 돼요. 중간중간 이렇게 국물을 좀 끼얹어 주시고요. 이제 맛있게 잘 이렇게 졸았어요. 이제 다 졸여졌어요. 중간중간 이렇게 국물도 끼얹어 주시고요. 그리고 특히 대파는 조리 마실 때 쫑쫑쫑 썰지 마시고 이렇게 큼직하니 한번 넣어보셔요. 그러면 대파 맛이 정말 맛있어요. 아마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. 오늘은 이렇게 코다리 절임을 준비했어요. 예쁜 그릇에 담아 드시고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